더 장성괴 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laughs>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2절, 오늘 날 교독해 봅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들어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하니라. 아, 네.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선언, 평안.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 살일 선교사입니다. 다 오늘 이한날이 예배가 우리의 다음의 눈이 열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今天的礼拜成为我们打开属灵信心礼拜的时间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실상을 보게 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지게 됩니다当我们打开信心的眼目属灵的眼目的时候在里面能够看到实相能看到神的计划与神的旨意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再次用主的名祝愿，愿这个礼拜成为这样恩典的礼拜。어 지난 주간에 우리 대구 노회 중심으로 우리 교에서 어,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어 교회 연합회산 430명이 모여서 이틀 동안의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大概天的 우리 교회도 중남미 제자들을 포함해서 한 220명 정도 참석되어서 교회 주변으로 캠프가 진행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요? 의呢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로 영적인 실상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눈을 어让我们看到属灵的实相. 어떤 면에서 영지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부락방이 얼마나 열리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마그로 현상到底开了多少也没有关系. 영적인 눈으로 실상을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참된 응답이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当我的眼看到真的相的候才是真正的始 어, 우리가 지난 주까지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부활 이후에 주의什 부활의 번째 일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한후에做的세번 성령의 조공이 의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3장부터 보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실상을 보게 된 겁니다. 제1신의분이 <목소리도> 문화 잘 알고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안안안 안전, 안전, 전병이가 나옵니다. 这里面讲的就是大家非常清楚的，出生就是瘸腿的人。그 전는 단순히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인 줄알았습니다时候大家只是他就是在殿口那乞的人그런데 성령이 마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时候그 실상을 본 베드로의 선언입니다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겁니다. 도我要把我的你奉拿撒人的令你起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로 영적 눈으로 실상을 보는 기중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연就是拿的眼目能看到그해야 일과 사람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속지 않게 됩니다 Jo Jian, that go on t h 中 s h u t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실상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환경과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n 게 되는 겁니다看到相因人呢因事情啊或者因 지난 주간에 또 홍콩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또 인도를 받고 어제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집회 부분에 자그만 신부름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在集会当中做小小的服事，让我有这样的感触。 어떤 현장에서든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실상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케 되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한이0명 이상 모여질수 없으니까 지교회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이为没有办法超过个人的聚会所以开始向每个地区扩开데 홍콩과 연결되어서 다섯 군데 지교회들이 있는데 모든 지교회들이 자립이 다되어져요跟香港教会关联的这个内陆的五个地教会呢他오히려본 교회인 홍콩 교회를 도울 정도로 자립이다 되어 지고 그만큼 하나님 축복을 누르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그在一起的祝福的恩典他们反而能够帮助香港本地的教会. 그분들 몇몇 몇몇 분들을 보았습니다. 어제리하는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부분들입니다. 아, 박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영적인 눈으로 실상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승리 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面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 받는 것이 너무나 힘이 되고 그게 자기들이 살아갈 귀중한 생의 이유라는 것을 붙잡게 돼요. 时候왜 그렇습니까? 什呢 영적인 눈으로 실상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한날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실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 많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를 냅는 트들은 바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양매 우리 어떻게 바로볼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영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리스그래 오늘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이 나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을 감겨진 사람들입니다. 바리이은眼瞎的어 우리는 육신의 눈이 밝아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알고"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신 창조 리우리 그래서 창세기 일장 이십 절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말씀하셨죠. 그 창세기 장 절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 말씀하셨죠. 영적인 축복을 알고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 창세기 일장 7 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부르노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이 영적인 축복을 알고 누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근데 이런 인간이 악한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장에 보면 하늘 말씀에 불순하여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없게 되었고요 천사나 사단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알수 없는 육신의 눈만 밝아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怎人生啊 모든 기준을 나를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어요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나한테 좋으면 좋은 것이고요내가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그게 하나님을 떠난 내 중심에 살아가는 삶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就是的人生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다. 그렇게 신앙생활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我喜就是喜我不喜就是不喜不是 그렇다면 굳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데이시 근데 모든 사람이 결국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고린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가치 기준을 물질에 두고 있어요. 시장 당중, 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나나 저거에 장제 11장에 있는 말씀들은 성공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공중심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데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그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따집니다. 이런 성공 위포에 판단 저거인 是否有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육의 눈이 밝아져서 그 속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면 결국은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고스란히 믿는 성도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먼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복음을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就是的眼睛有打的意思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과 똑같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그것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복음 듣지 못하고 있을 때 들은 것들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그 먼저 우리에게 들어간 것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래서 오는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거예요. 시도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을 가지고 되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과 경험들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불신자들만 창세 3장과 6장과 11장 속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不是只有不信者才世章 딸지라도 복음을 잘 모르니까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이 창세 3장과 6장과 11장 영향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만아닙니다 마태문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요. 身上出去了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시기를 구했습니다. 마는쉴 곳을 얻지 못했다 했습니다. 到处 근데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했어요. 그리는 마지막 뭐라 했습니까? 그게 일곱 귀신이 들어게 된 거예요. 然后带了七个鬼一起进来.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행편이 이전 행편보다더 심한이란 말씀이어요后面说这个人的 상황이 더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여러 마음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결국은 이것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복받는 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什呢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뭔가 내려놓으면은 복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出来的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예수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다스 근데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진짜 맹인의 내면을 본다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눈뜬 사실은 엄청난 축복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단지 안식일을 지켰다는 그것까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것 가지고 정죄해 버렸어." 요 오늘 16절 에 쟤는 농어 칸에 탈진, 베타카, 뉴욕, 쟤는 농어 쟤는 농어 쟤는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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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안식일 안 지켰다는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해 버렸습니다. 的时候 그리고 맹인의 증거도 믿지 않았어. 아 18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물었다 했습니다. 유대인 불신 타 종혀 시옛 야의 후에나 관견. 결국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몽둡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이맹인이었던사람을이 번째 불이이사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리라 우리는 이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사람이사이 여기에 사람, 知道人是罪人이이 사람 누구 말합니까? 예수님人是 예수님을 죄인인 줄 아노라 말씀했습니다. 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까? 이지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신의 기이 사람의 내면을 중심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을 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 버리는 유대교화 되고 있는 부분들이 세계 기독교의 모습들입니다. 什呢就是只看到人的有法看到人的在中心只看到人在外面 인간의 진짜 내면을 안다면은 오직 그리스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就是唯基督 나면서 맹인된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질병들의 그 배경은 결국 은 근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체 질병裡面有根本性的問題. 인간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늘 을 떠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진 문제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즉인수의 문제의 근본. 그 근본을 안다면은 결국은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果데이 내면의 근본을 모르니까 겉겉 그, 그, 그 모습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옳다 그르다 맞니, 안 맞니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준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중요한 대답을 하셨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것母呢这里耶稣有重要시回答了当时耶稣做了非常那那那那那 有的时候만나만나의기준이에요 <목소리> 맞나 거의 대부분의 기준이 율법의 기준을 갖고 있어大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을 갖고있어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율법 <목소리> 우리가 다 행할 수있나요율법의 <목소리> 근거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없어요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우리를 <목소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신고수님, 네가 갖고 있는 제 문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네가 지체. 지금 빠져있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나는 안 되구나 그래서 ]我不死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목소리>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은 것입니다. <목소리>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목소리> 성경 지식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만는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복음을 몰랐어요다 <목소리> 오늘 읽은 읽지 않은 28절에 보면 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맹인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对这个出生就是瞎眼的人被医治的人说的话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아러스但是我们是摩西的门徒이 모세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 오경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说了什么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인 창세기 3장 15절 말했어. 단의 문제를 해결한 여자의 후손 제의 창세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중한 복음을 말했어. 창세 3장 1 5절 후요 우리 인간의 저주와 재앙의 역사를 해결할 희생 제사 그건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그리고 민수기 보면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산다했어요 그것 또한 모세가 이야기했어요모세는 직접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근데 모세로의 제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복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说自己是성경을 들고 있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영안이 감긴 자들입니다但是不耶是眼瞎掉的人 진짜 맹인 중에 맹인은 바리새인입니다瞎子中的瞎子就是法利人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들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실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这个瞎子拥有按照话顺从的信 오늘 구장 6절에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 했습니다. 만약 이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근처 물에서 눈을 씻었다면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如果这个瞎子没有顺从耶稣的话不是去到罗亚这里去洗而是去到附近洗的话会怎么样 그러나 이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실루암에 가서 직접 씻고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예수대신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요수아 1장 1절에서 절에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요수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야, 요정부가나안地的时候神对耶稣모세이후에 새롭게 지도자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장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내가모세게말것 말씀합니다. 같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그就像为절에 말하고 있습니다이 율법책을 네 위해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기록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될 것이다. 요소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은약계를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가있우요한믿음입니다면그말씀에아멘요게될때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요십니다 但是，当神赐给话语，我们去阿门的时候，神就成就这话语。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 제자냐? 徒什的人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 가지고 묵묵히 하나 주신 길을 가는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나就是徒 정말로 이렇게 조금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목소리도> 정말 세계 모든 구석구석 현장 속에 주신 약속에 말씀 붙잡고, 홀로 영직 싸움을 싸우는 제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넓잖아요. <목소리> 어느 구석에 있는 한 랩넌트가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영직 싸움을 싸우면서 나중에 교회까지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看到了，在这样的地区，一个们的默默的持定话语做属灵的征战，后来他建了你的教会。제들这里십년넘었죠한번네덜란드쪽으로어순회사역차한번들렸应该是十年前的时候，去到荷兰这个周边地区做了巡回的施工。그래서유럽에있는레블런트들좀보자해서한일곱명가모当时就是要跟欧洲的这些人们的见面，大概有七个人聚在了一起。他们是都是在各自不一样的国家。

본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있었을까 아닙니까? 그 소속된 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홀로 용직 싸움을 싸우고. 있 어떤 사데 네덜란드에도 그러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지난 우리 유럽 집회 때 보니까 한 교회로 파송되어지는 것을 봐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우리가 너무나 풍부한 메시지 흐름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불평들이 나오죠. 정말로 해외에 있는 많은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不是 <목소리> 숨겨진 많은 제자들은 나름대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잡고 이런저런 서로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마법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는 산업 교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거의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여러 상황들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거. 99.9%가. 여러분 99 0.1%의 은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하나님 끝까지 쓰시고 그들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보리라라는 결단 가지고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비록 드릴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했어요아브라함이 말씀했어. 말씀했어. 주신 하나님의 늘어 말며 천하 만의 복 받게 다했던 약속의 말씀이 요셉 때성취되어졌어요 요셉이시 그 언약을 붙잡고 결단했고요 여러분 중량선 말씀 붙잡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우리고잔리이맹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这个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5절에서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3 5 어, 3 8中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었을 니 그들을 만을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어,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맹인은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달상신 선서예정의 메시아就是 예수 그리도 누가 보면 4장 17절에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게 하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적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포로 된 자에게 십자가에서 피를 열려주시면서 참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알수 없는 자에게 바로 참순자로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영적인 사실을 알도록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신 참왕의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些被鬼制的人能得到真自由이 그리스도의 눈이 열려지는 만큼 영적인 실상을 알게 됩니다对于一部分程度的候看到的相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면 세상 몰라요그리도 알고 그 안에 있는 축복 누르면 누를수록 세상에 보는 눈이 열려져요. 当我们越知晓基督，越享受这个祝福的时候，就更加看清楚世界。왜 이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인가?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정말로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순자이신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영적인 눈으로 실상을 볼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루시고 있고요. 성령 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성삼 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열려지느냐. 그리스도 비밀주을 알면 알수록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실상들을 바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를 성전 삼고 계시고요. 우리를 과처럼 부르지 아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그리고요한복 14장 2 6절에보면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그래서 4등의 1장 3절에 예수님 40일 동안에 바로 우리의 배경을 말씀하셨죠 빌리포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배경이 바로 보자의 배경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10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은 천사들 천군을 사자들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누려지길 바다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길 바 愿我们享受圣三位一体圣的同行、保佑的祝福与能力，能够每天被这些所得到。这是属灵实相中的实相。这是属灵实相中的实相。세상현장을살릴수있도록우리에게주신축복이영적인실상인데그게바로보호자의능력과응답과축복인것입니다。拿着这个属灵的实相，能够去救活这个世上，这是什么呢？就是属灵的保佑的能力与权柄、祝福。말씀을마무리하겠습니다。话语的结论。 영안이 열려져야 제대로 보게 됩니다. 只有打眼才能正的看到 영안이 열려져야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지게 됩니다. 只有打眼才不事件欺看到神的心 진짜 영안이 열려지면 우리의 모든 걸음이 모든 것들이 은약의 여정임을 알게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절대 <목소리> 없는 시간 고난의 시간이 아닙니다은약의여정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 한사람한 사람을 이삼칠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神会通过这些事情，使你们每一个人成为救活二三七国家五千种族的人。강야 없이 가나안을 못들어갑니다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 때문에 강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当然神的百姓因为不信仰所以过了旷野的生活。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但是神在这里有大的计划。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 시험을 받았던 그냥 왔든지. 그 모든 것들은 은약의 여정입니다. 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묶이거나 그게 매지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된다고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안 된다고 해서 어떤 면에서 화를 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약의 여정이에요. 르약의 여정을 가는 주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또 힘을 주시기를 원했어니다 이희리즈를는我和各位神今天也我力量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런트들에게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구이런 많은 것을 못 해도 하루에 5분의 스미타임만 하세요. 이不了很多哪怕是一天이这个顶峰的 그러면 나중에 망대 여정 이정표가 만들어집니다. 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5분의 스미타임만 가지세요.

자두의 성 여러분이 나가 나갈 때 힘과 답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아침 시간이 어야 합니다. 이여러분早晨그 많은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게 되어져요. 的很多人也有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런 모든 해답을 얻는 시간이 어야 합니다. 这个时间成为整理解答的时间그게쌓이고쌓이면 결국은 여러분은 영적인 큰힘을 음. 가지면서 은약의 여정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中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你们하기를 주의 이름축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영적인 눈으로 실상을 보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시대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 현장과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